이모 거기 물티슈. 아, sorry. 이거 왜 커피실에 이렇게 숨겨놨어? 너무 많이 막 여기저기서 환절을 해놔가지고. 그러니까 한 곳에. 한 곳에. 없는 디? 테이프 없어요, 거기? 어, 그러면 모르겠는데. 스카치 테이프? 아니면 그 이모 스티커 명함 있어? 어. 그거 줘. 이게 제일. 어우. 전보다 십자가의 시간 보세요. 조세호 느낌. 아니 누가? 조세호요. 양배추. 조세호 귀엽지 더. 걔가. 최고보다 잘 나왔어. 저기요 이모들. 뭔가 약상하고 머리도 우리 이모들이 아니어서 반전이 보인다. 팩폭을 하는 우리 이모들. 뭐야? 필름 붙어 있는데 정원? 정원? 어? 필름이 붙어 있네? 그 필름을 떼고 붙여줘. 왜 네가 잘못 붙인 거야? 내가 그 위에다 더 붙인 거 같아. 아, 진짜? 열심히 닦았는데 필름이야. 근데 지금 이거 붙인 거 아니야? 아니야. 쓰고 붙인 건데? 이거 원래 필름인 거 같아. 이거. 이정은 머릿속이야. 네 머릿속은 구름 떠다니는데? 초록색 구름 떠다니는데? 여기는 책 하나도 없지? 요거 있어? 아니 그 책 말고 전도자료 이렇게 전도자료 나눠주는 우리 월별로 나오는 월간 질문서 월간 성의관을 못 나오고 있다 지금 4월달 걸 해야 되는데 월간 잡지가 아니라 월간 전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 제주 선교 처음에 1, 2, 3권 하고 올해 1, 2, 3권 하고 나중에 사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제가 항상 차에다가 넣어주고 차에다가 항상 나눌 거서 내가 넣어주고 이거를 형태를 그럼 이거 하나 주면 안 될 것 같아? 여기? 왜? 퀄이 너무 떨어져. 왜? 머리가 목베이를 당한 거 같아. 아니야? 아, 머리 이쁘나? 너무 작아가지고. 얼굴이 한나? 정의? 응. 정의의 사자야? 아니. 한나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닌데. 우리 한나는 좋아해. 저런 거 좋아해? 응. 진짜? 얼굴 응. 퀄이 너무 떨어져요. 좀 이쁜 거 주세요. 뭐지? 이거는 이걸 먼저 붙이는 건가? 아니, 내가 원래 쓰던 거는 되게 어렵게 하는 건데 얼음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얼음칼 그거는 이제 레진으로 들어가야 돼. 저기는 초파 갖다 줘야겠다. 초파? 하면 안 돼. 왜? 초파는 소중한 거야? 내 최애야. 진짜? 초파가 네. 뭐야? 그러면 네 침대 밑에 있는 인형 갖다 줘도 돼? 뭐? 뭔데? 이상한 거지. 대답을 하시게. 네? 뭐가요? 침대 밑에 없어요. 뒤져봐요. 저기 산다. 이제 다 뒤져본다. 뒤져봐요. 자신 있나 보네. 차키 좀 줘봐. 언제 숨겼지? 네 트럭부터 까보자. 되게 어렵게 하게 해놨다. 어떻게 해놨지? 뭐야 이거? 야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? 그러게. 뭐 이상한 걸 사왔는데? 이게 아닌가 본데? 와, 이거는
그렇게 쓰라고 아니 이거는 쓰시는데 왜 깍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? 어? 왜 각? 아니 그 채로 그냥 갖고 왔어. 지금 그거 집을 만드는 거지. 이상한데 이거? 가방? 1번을 두드렸는데 1번도 안 뜯기고. 아빠가 이 갤럭시북 있잖아, 일하는 거. 이걸 나한테 줬잖아. 잘 상 타가지고. 근데 이제 아빠께 완전 고장나고. 그냥 자기한테 달라, 이거. 맛이 가니까 내가 언제 줬냐, 빌려줬지. 달라고 하는 그래. 거야. 그래가지고. 그거? 이제. 가르신이야.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막 이게 선전이 나오니까 저걸 살까 그러면서 이제 또 내 카드를 도대체 어떻게 뭐 60개월에 만 얼마씩 뭐 한다는데 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 이제 카드 안 빌려줘. 자기 카드 빌려주니까 뭐 침대값이고 뭐 전부 다 까고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자기는 그거 까고 생활비 내놓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나 이제 내 카드 안 쓸래 그랬거든. 그랬더니 그럼 네가 사고 이걸 자기를 달래는 거야. 아, 이상하게 쓰게. 그래갖고 싸우 저기 하려고 하다가 잡아? 제발 내가 잡아달래. 폰 잡아달래. 그래. 유림아 실패를 해도 돼. 필름은 더 있어. 응? 원리를 네. 알았으면 그냥 새 걸로 네. 다시. 아니. 아씨. 이게 일반인들이 잘 붙이게 하려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바꾼 거네. 잡아. 이런 거 같아 내 생각에. 이거랑 또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떼는 거야. 먹을 때 불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아씨 우리가 더 잘 붙일 것 같은데. 그치 회사에서 이게... 맨날 이거 붙이고 있잖아 종이 갈 때. 마이크로 단위로 미크론 단위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해보시지 그럼. 네, 기포를 못 잡잖아요. 그거 찍으면 되지. 기포를 왜 못 잡아, 오퍼가. 이거 푸시푸시푸시푸시 이거 하고 하면 되지. 지금 자면 푸시푸시푸시푸시 무섭다. 가? 가? 아, 내 해지도 피곤해. 오늘 처음보다 다 피곤한 가운데 얘기를 드렸다, 그치? 우리 다 십자가의 시간 들었나봐. 다 피를 쏟고 그냥 다 쓰러지고. 마지막 순간까지. 준우야! 12시 전에 가려고 했더니 너가 게임해서 12시 넘었어. 속에서 다니라고. 올 때 뭐라 그랬지? 나 욕할 뻔했어. 미친놈이라고. 야, 진짜 12시까지 안 그러는 놈 나 아니면 진다고 되네. 정확히 사다네. 근데 준우 오늘 표정 좋았어. 예배 드릴 때. 불신앙 안 했어. 에이크. 기포는 계속 그렇게 밀어서 빼주는구나. 내가 원래 쓰던 게 편한데 이거는. 그룹은 또 한 장을 또 떼는 거야? 그니까 아우씨 보랄같이도 만들어놨어. 오 신기하다. 이게 그거거든. 지문 방지. 엄청 얇은 그, 야 그거 나도 좀 해주면 안 돼?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 이모 화면이 흐려. 그리고 정원이 오빠는 다른 거지. 노트잖아. 노트인데. 나 노트인데? 노트 10 이건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 이게 제일 좋은 거. 그건 내 건데. 유림이 거. 사이렌 뭐 다 비슷한 거 같아. 사람을 머리 앞에 놓은 거 아니야? 좀 달라? 그렇지 그냥 진포질이잖아요. 온몸 어디든 상관없어요. 다 했음. 어디 아파? 오빠들은 이거 절대 못해. 감사합니다.
케이스 하나. 이거지. 이 느낌. 케이스도 왜 거기 있어요? 여기 땄는데? 누가 좀 보더라고. 그쪽을 많이 써서 아픈 거야? 그런 거 같아. 왜? 어? 여기가 아프대. 시려서 여기가. 시리대. 한두 뼈 다쳤어? 어떡하지? 이스라엘 되려고. 혜진,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? 내일 출근 어떻게 해? 응? 혜진, 잔다. 저기 졸면서 운전하면. 유림이가 해, 그러면. 옙! 어! 어, 아. 됐어. 양 권사님, 야 양세발이, 일어나 가게. 어 가야지. 여기서 잘 거야? 안 되지. 가야지. 우리 양세발이. 살고. 근데 돌면서 갈까 봐 못 보시겠다. 뭐? 과자 보고. 손거려서. 응? 말했어. 어디 있었는데? 두 개 들었잖아. 하나만. 방에 있었어? 뭐 이모가 먹었다 그렇게 먹어. 이모가 끓는 거야. 이거는 형. 뭐? 말해서 하고. 이모가 끓는 거야. 이모가 끓는 거야. 응. 그래. 괜히 또. 아니야. 괜찮아. 뭘 성공해? 야 먹는 거 먹는. 마트에서 요즘 1,000원 세일하더. 먹는 죄도 없다, 먹는 죄. 이거 먹어. 아. 왜, 언니 먹는 거 오징어 하나 먹어줬다. 나보고 뭐라 그랬지? 좀도둑. 좀도둑. 그러니까 내가 좀도둑 뒤집었을 테니까 네가 먹으라 말이야. 이거 분명히 성인이 뭐가 먹었다 그럴 테니까. 내가 뒤집었을 테니까. 이거 먹어. 나 90kg인데 90kg 했어. 오, 2kg 빠졌네. 그때 안 빠졌다 하나님. 진짜 너 90. 아우 진짜 저희 안 보이는데 진짜. 아, 맨날 죽겠다. 제 눈물이 많이 나와. 안 되준다고 하나님 떠나가는구나. 92kg가 90kg였어. 우와. 내일 출근 안 할 거지? 출근을 하려 했는데 내일 금요일에 또 그 신천지 만난다며. 그럼 저녁으로 못 가니까 모르겠네. 새로운 소장님한테 나 그거 실적 했는데 왜 안 올라왔냐고 그것도 물어보려고 가서 가. 안 올라왔냐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어제 실적을 했잖아. 그래. 근데 이름이 안 올라왔어? 내가 볼 때 그분 몰라서 그런 것 같아. 나는 또 육성에 돼 있을 테니까. 근데 우리 저기에 다 이름이 있는데 그지? 어, 네. 향과 달라. 야, 이 갤럭시 북 이 가방은 어디서? 이모 그 혜진이몬에서
혜진 이모가 준 샘소나이트 가방이. 왜? 바빠? 아, 어, 왜? 언니. 어떻게 했어? 아니, 이거를 아. 놓쳤어. 근데 손이 막, 아, 아파. 아이고, 아파라. 찢었어? 아니, 손톱이 이렇게 확 접질러져서 가운데 부러진 느낌. 깨졌어? 깨졌어? 아니야, 아니, 괜찮아. 깜짝이야. 깜짝이야, 나도 깜짝이야. 그 가방에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? 응?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없었어. 뭘 뿌려서 닦아야 될 것 같아. 아니, 뿌려서 닦아도 그렇게. 아, 그 처음에 뿌려 닦아도 이래서 이 사람이 버렸나봐. 그래, 코팅이 벗겨져서 아, 이게. 니스를 한번 발라야 될 것 같아. 응. 아니면은, 아. 이 위에 시트지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거 없나, 혹시? 방수되는 거? 다이소 같은 데 가면? 그치. 니스를 어디다 써, 어디서 나서 봐야 되지? 그치, 그치. 방수되는 시트지 이렇게 나오잖아. 스페이스 더 끈끈하게 느껴져. 이번 주는 유류미네지? 예! 과자 먹었어? 아니, 잘 먹었어. 다 하나 6살 빼줬지. 뭘 빼줘? 2kg 빼줬잖아. 나,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나는, 빠진 거야. 나 무게 이렇게. 야, 저렇게 말 돌리면 안 돼. 너 분명히 엊그저께 뭐였어.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운동 열심히 살도 안 빼주냐. 아, 얼마나 더 하나님이 간섭해주시겠다. 하나님을 왜 죽어 먹은 거지, 야. 엄마, 우리 주머니. 아유, 내가 날아가 버렸네. 아니, 나는 눈물에 그렇게 신경 안 써. 냉장고 너 녹음해서 이제 다떡방이 다 어린다 이 씨발. 말 바꾸니까 예전이 그립지 않니? 말 바꾸니까 안 되겠어. 인제는 그대로 녹음해서 막 올려고 준호가 응? 다시 들어봐야 아 내가 진짜 두 개를 놔줬는데 안 먹었어. 하나만 먹게. 어떻게 하는 거야? 써 있어? 그냥 아 이거 써 있어 여기? 종이 물에다가 잠기게끔 얘 집어넣고 오뎅이 쬐끔 있어. 오뎅을 안 먹어. 잘 먹어. 얘 근데 맛있었던 거다 이거 말해. 물 대량을 잘해야 돼. 이거 물건 내가 가져와. 그러니까 손님 물 탔어. 맛있겠다. 좋아하긴 한데. 우리는 좀 놔줘. 우리는 안 줘. 이거 하나에 몇 인분인데? 1인분이야 그게. 그럼 나 한 더 줘. 하나를 또 먹게. 왜 이거는 먹어야지. 별로 없어서? 어. 아이 먹게. 안 먹어. 자자자 됐어. 자, 안 먹어. 성일부도 없어 집에. 아 알았어. 야 우리 거 달만 아니야. 그럼 이거 먹어. 이거 먹고 맛있으면 나 시켜 먹을게. 그래, 아니 저쪽에 두 개 있어. 얘네들 안 먹더라 두 개. 그냥 두 개만 다 가져가. 일단은 먹어. 안 먹어. 맛있다고. 먹을 수 있으니까 비상식이야. 우리도 두 개 남았다고 주세요. 다 품어갔다. 에 그래? 나 줄까? 이거 줄까? 아니 우리도 있어 언니. 냉장고. 주세요 다 먹었다고 그래? 그거 말 많이 나. 아, 가자. 나 안 먹어도 돼. 성함이 있잖아. 굉장히 가입시대. 제대로 시켜놓고 나왔어. 잘했더라. 아, 저기 엄마도 나는 뭔 게 없네. 나도 커. 아우, 저놈이 이거 진짜. 아우, 거짓말을 한 것도 보세요. 뭘 거짓말이야.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지. 녹음할 거 이제 다. 아니, 나는 뭐. 나도. 입술을 탁 때려버리지. 입술을. 야, 눈이 열어, 빨리. 손으로 봐, 그냥 밥 줬어. 눈이 열어. 저기. 오늘 시켜 먹어. 유통기한 보고 먹으라고 전화했다. 유통기한 보고 먹으라고.
그래, 여기에다 놓을게. 잘 어울리네. 자. 누구 거라고? 전 남자친구. 이 정원 엄마한테 웃는 거 봐, 빨리 빨리 원이 혼내줘. 아, 가자. 오, 내 가방 네가 들었어? 안녕. 약 올리고 가는 거? 이런 주인장. 주인장들 계세요. 오세요. 안녕 오빠. 바이바이 잠자. 고생했어. 이모 오자. 정말 희생제사다. 열쇠를 갖고 갔어? 어. 다시 열어줘. 야, 다시 열어봐. 다시 열어줘. 왜 이렇게 잘 그러셨어? 어? 내가 칠판을 주노가 버리래. 그래서 내가 칠판을 갖고 가고 너를 버려야겠다. 난 칠판을 포기 못하겠다. 아, 그랬더니 가는 거야 지금? 그 말 취소 안 하면 자기는 열쇠 갖고 가겠다. 제재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? 그래서 나도 열쇠는 주고 가겠다니 열쇠는 갖고 가야겠다. 혜진이가 오다가 뭐가 또 저기에서 들어갔나? 좋네. 좋네. 너 진짜 죽겠다. 너 우리 집에서 뭐 하나 걸칠 것 같고. 바로 집 앞인데. 아니, 뭐 하는 거야? 그러게. 일단 안에 들어가 있어. 추운데. 아니, 아니. 아니, 우리 집에서 안 자한테 자기 집 왔는데. 아, 셋이 자고 있는 거지. 셋이 자자. 혜진이 뭐 잔대? 몰라, 물어봐. 혜진이 잘하면 자고 똑같은데. 혜빈이한테 빌리지 마. 이모,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음? 잘했어. 이쪽에 탈 거야? 응. 어? 저쪽으로 다. 저쪽으로 다. 저기 틈새. 너 이쪽에 살게. 혜진아, 우리 집에 자고 갈래? 아니, 왜. 그치? 간다. 안녕. 잘 가. 너 자고 가. 아, 진짜 그치? 너무 피곤해. 그러면 안 돼? 응? 어? 미리 얘기해놨으면 괜찮은데, 그치?
아, 나 안 춥다. 그치? 아니, 너. 내일은 날씨는 어떨까요? 내일은 비 올 확률 0%입니다. 12시. 아, 0%? 팀의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그 CU가 엄청 크다. 근데 막 짐도 많고. 1km 오리장부터 4회전입니다. 비 오는 거야? 주 사랑이. 아, 돌소리인가? 출생.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. 우리 밤소 헤매니 건져내어서 시급하게 됐다. 자, 일단은 잡고 싶은데 떨어졌다. 주세요. 그래. 내일 신천지 5시? 응. 5시 반. 응. 그러면 운동은 못하겠네. 좀 일찍 와. 그래서 막 궁금한 것처럼 좀 싫어. 일단 좀 캐내자. 싫어. 그래,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. 싫어. 네. 응. 네. 네. 아, 그래서 잘 들어도 다행이지. 나이도 어린데. 이모 내일 출근할 거야? 응? 해야 될 것 같은데. 해야 될 것 같아? 응. 하지 말까? 그냥 물어보는 거. 저는 동기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어. 그냥 하실 건지 알았어. 이모 안 가면 우리 집에 잘 거야? 가도 자고 안 가도 잘 거야. 우리 집에서? 응. 진짜? 응. 진짜? 와우. 내가 자려고 마음 먹으니까 한나 사다니. 대박. 언니 언제 와? 배고파. 그래서 내가 언니 이문에서 자기 갈 수도. 한나 사다. 한나 사다. 어우, 잘 안 보여. 왜 뒤에? 안 보여? 어. 빨간 불이야. 야, 큰일 났다. 너 못 보네. 사진으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를 잠깐 얼굴 이렇게 피면은 다 안 보여. 아, 그래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찡그리게 되는 거야. 그치? 먹을 때도 막 찡그리고 하니까 그거 습관이 된 것 같아. 아예. 먹을 때는 습관이고, 안 보일 때 찡그리고, 그러니까 계속 찡그리고. 그래서 언니, 그때 이정 실장이 나한테 선물한 게 있어. 그 찡그리는
당장은 무슨 패드인가 뭐가 있어. 그 나한테 왜 안 하냐? 그래서 그걸 집에서 잘 때 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건 뭐지? 이러고 있다가 아 회사에서 자꾸 찡그리니까 그냥 하고 있으라는 거였나? 이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집에 가서 회사에 내일 갖고 와가지고 붙이고 있으라고. 그거를 붙지도 않고 갖고 있어.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냥 뭐 패드야 뭐야? 뭐 무슨 실리콘 같이 생겨가지고 이니스프레에서 나온 건데 뭐 신기하더라고. 코알라 같아. 우리 혜진이 막 먹을 때 본 코알라 같아 진짜. 코알라 어떻게 먹지? 어 먹죠 먹어.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느껴 지금까지 못 느꼈잖아. 내 얼굴을 못 보니까. 근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막 찍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야. 혜진이 의식하면 되지. 혜진이 모가 건너편에 있으면 나도 그 표정을 어느새 하고 있어. 아니 근데 조금씩은 다 그런 표정해. 내가 찡그리 모정 표정을 보고 따라하게 되니까 하더라고. 아 그래? 그러니까 의식하면 이제 그걸 고칠 수 있어 조금씩. 너무 어려워. 근데 자꾸 뒤에 저게 끼지 왜? 뭐? 어? 여기 안에가 끼지? 안에가 이걸 따뜻하게 해야 되나? 아니 자꾸 깨야 되나? 열선 열선이 어딘 건지 모르겠어. 이게 열선 아니야? 그런가? 눌러봐 주세요. 열선 그 리어 뒤에 열선이 그치? 아니라 밖에 안에 온도를 맞춰서 이걸 없애는 거야. 이렇게. 오. 근데 지금 밖에가 춥잖아. 그러니까 찬 바람이 나오겠지. 바람이 아니라 저 빨리 저 줄이 서잖아. 아니 아. 이모 저 줄은 그냥 그거고. 여기 열선이 어떻게 있어? 유리창인데 초라니까. 히터야? 히터인데 밖에가 춥고 안에가 사람 온기 때문에 따뜻하니까는 찬바람을 내는 거지. 뭐라? 이제 다 늦지 않았어. 그래서 에어컨 냄새가 지금 납니다. 아 에어컨을 내가 지금 틀긴 했어. 들릴까요? 들리게 하시는.
엄청 힘들었어. 짜증도 나고 막 4일 동안 막 못 먹었던. 한 사람을 흉을 본다고? 어, 팀장. 그렇게 싸잡아서. 그냥 우리는 바로 밑에가 실장 밑이니까 실장 편을 들 수밖에 없고, 실장은 팀장이랑, 수직 관계니까, 그 일머리가 없으니까 미칠 지경인데, 막 그걸 계속 우리한테 막 독을 내뿜는 거야. 근데 몇몇들은 그 실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딸랑딸랑 하면서 같이 막 맞장구 쳐주고. 아, 그게 너무 듣기 싫고. 내가 같은 나이네 이렇게 자석이 됐으니까 맨날 실장 옆으로 그 언니나 동생들이 오잖아. 근데 또 실장은 또 내 자리로 와요. 난 듣기 싫은데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야. 어떻게 보면 진선 씨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생긴 거네.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더라고. 근데 그분이 그냥 나오셨잖아. 나온 게 아니라 싫은 거야? 한 사람을 막 씹었잖아. 그 저기 뭐 실내화 사건. 어? 똑같네. 그치. 그 한 사람을 막 팀장을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는데,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신발을 못 빨아줘도 사줄 마음을 신발을 말아주면 사주면 몇천 원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. 그럼 저 사람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. 너도 한번 묵상해봐봐. 그래서 언니 며칠 있다 가이사 앞에 쓰게 하셨나? 왜냐하면은 팀장이 갑자기 저번 달 그 SPD 1점 몇 이상인 사람 밥 사준다고 우리 실에서 6명 정도 되는데 두 명 해가지고 실장이랑 팀장이랑 이렇게 4명이서 먹기로 했는데 내가 다음 주 금요일날 먹기로 했어. 근데 어머 대박 사건. 실장 그 날이라는 애 나 그리고 팀장님 나는 이렇게 셋이 먹을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누리는 걸 얘기해 줄까? 신랑 얘기를 해줄까? 뭐 이러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 명이 짜게 된 거야. 그래서 지금 아직 식사는 안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혔어. 식사는 안 했는데 그래서 신랑 얘기를 하면 어떨까? 그 앞에서 나 저번 달에 전국 꼴찌 두 번째 했는데 평안한데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. 물론 말하고 싶지만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신랑 얘기도 괜찮은 거 같고 일단 내가 믿는 거를 드러내는 건 괜찮잖아. 근데 어저께는 내가 좀 정신 왔다 갔다 했어. 나도 그거 듣고 사는데 미쳤나봐. 왜 그거 얘기를 왜 그렇게 했지? 마음이 급해. 네가 말을 할 때 한 템포를 진짜 좀 쉬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거를 쓴다는 정도 불러야 될 것 같아. 생각. 안 그런다. 내가 저번에 말. 또 언니 근무하다가 무슨 메시지가 생각나가지고 나 항상 이렇게 메모지가 앞에 있거든. 거기다가 썼거든. 답을 풀어서 얘기해주기. 근데 내가 급한 걸 알았어 며칠 전에. 풀어서 얘기해주기. 이러고는 썼는데 잊어먹었네.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. 프린트 아니라고 해서 썼는데 풀어지기 아니라고 해서. 어저께 진짜 안 그러다가 왜 뭐 그 사람 그러니까 하니까. 이것도 근데 절대 주권이잖아 언니. 난 그 사람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.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걔가 이상하게 아니 너 왜 그 사람이 누구야? 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그 내가 왜 그러지?
그 사람이 된 페베지를 만나러 갑니다. 이혼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한 때가 언제였어? 아, 그게 잘 기억이 안 나. 그러니까 혼돈이지. 3년 전인가? 그랬어요. 아멘 시작할 때? 아멘 시작하고 1년인가? 아. 근데 그것도 민정실이 한 게 아니라, 내가 저기 남영 언니한테도 얘기했지만, 정말 반대하는 결혼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기 싫어가지고, 이제까지는 쟤껏 참고 그랬는데 술 먹고 그거를 얘기해버린 거야. 나도 모르게.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 났지. 니네 누나 이상하다고 막 정국이한테 전화하고. 그래서 내가 다음날 그랬지. 아, 엄마 장난이야. 술 먹고 무슨 말을 못해. 막 이러면서 그냥 넘겼는데 이놈의 술 이러면서 후회했지. 엄마가 엄청 가슴 아파하시더라고. 그렇지. 근데 어떤 엄마들한테 이혼해라라고 막 부추기는 엄마들도 많아요, 요새 엄마들은. 딸 보장하니까. 그 이혼을 여자들 엄마들이 하고 남자들 엄마들이 다 부추기더라고. 그 사람 만나지 마. 그 바깥에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지 마, 만나지 마.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 다 흩어놓는 것처럼. 너의 시간표는 지금 입을 닫는 시간표야, 진짜. 그게 훈련이야. 하고 싶은데, 돌도 던져보고 싶은데, 왜냐면 여러 번 돌 던져보면서 내 시간표 하긴 했잖아. 그러니까. 그만하고. 아, 이제. 다시 예배 집중. 깊은 예배 속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속으로. 얼마나 그 칼을 잘 쓰게 될 때쯤이면. 하나님이 쓰시지. 칼도 무딘 칼을 막 이렇게 칼춤을 지금. 멋지하다. 그 칼에 내가 다칠 수도 있겠네. 이렇게
지금 한 13년 정도 알았었는데 이것도 그 자기 딴 데 가 딴 언니들 만날 때는 막 다른 모습을 보였던 언니였는데 내가 어저께 그래도 내 속 얘기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. 난 나쁜 년이라고 편히 살라고 그런 생각 갖고 있었었던 그 사람이 안내자님 이선이가 그 자가 저 자가 그때 언니가 얘기했을 때 아무렇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얘기 때는 그 자도 이러면서 얘기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미선이가 지난편 보고 그 자가 저 자가 안 했잖아. 야, 한창씨가.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랬지? 뭐. 그래. 그래도 활용하실 거지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객실을 타와 우회전입니다. 안 걸리지? 좀 잤다고. 아빠는 너무 졸렸어. 그러게요. 엄마는 그건 가기 쉽게 지르겠어. 아, 빠리바게뜨가 없어졌어. 없어진 건지. 다시 하는 거 아닌가? 다시 하는 건지 모르겠어. 근데 리모델링을 저렇게 다 뜯어고치고 할까? 안 그래? 그럴 수도 있어. 완전 싹 쓰리. 근데 궁금하면 낮에 여쭤봐. 알았어.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아이고. 생류 잘 가. 엄마. 네 거 이 안에다 넣었어? 아, 됐구나. 아까 거기 빨래를 할까 그랬다. 그러게. 빨래감이었어? 이모가 빨래 나가지고. 아, 그냥. 야, 니네도 다 섞어서 빨잖아. 아니, 근데 나만. 세탁도 클리너는 한단 말이야. 나도 해. 아, 해? 그럼. 아니, 이모는 안 쓰잖아. 그 아, 안 써도 하지. 아, 그럼. 이모 빨래해서 신내 나고 그러니까 아 저 세탁기 그런 거야. 내 빨래해서 신내 가나? 아니 이모 빨래. 너 빨래해서 신내 가나? 응. 맨날 그렇게 막 이런 날은 말리니까. 근데 건조기 있으면 안 나겠지. 맨날 났어. 신내 안 나? 네. 맨날 났다고. 엄마가 배고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.